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SF9의 두 번째 최고의 미니 앨범 4일 맡은 붐이에요. 반갑습니다. SF SF 함성 소리. 와, 이제 왕년에 또 내가. 자, 이제 보이 그룹의 지각 변동 최고의 그룹이죠. SF9의 쇼케이스 V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많은 팬들과 오늘 함께 즐겁게
놀아봐요. 아셨죠? 오늘 여러분들은 선택받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거 이 무대 위에서 SF9이 다 보여줄 거예요. 좋죠? 우리 그럼 불러볼까요? SF! Come on! 박수! Yeah! 대단합니다. 예. 아, 멋져요. 아, 대단해요. 이곳 열기는 정말 뜨겁습니다. 일단은 단체 인사부터 여러분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둘, 셋. 트윈 센세이션 안녕하세요, 신나입니다. 좌측 인사 부탁드립니다. 좌측 가까이, 가까이 가서, 가까이 가서, 가까이 가서. 좋아, 좋아. 자, 리얼이에요, 리얼. 자, 가까이. 초접근.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트윈 센세이션 안녕하세요, 신나입니다. 자, 아,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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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운데, 가운데. 그렇지, 아, 콘서트다, 콘서트.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트윈 센세이션, 안녕하세요, 신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하세요. 혼자 화보 찍어요? 자, 우측, 우측. 계단 이용해요, 계단 이용해. 계단 이용해요. 자, 마음껏.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트윈 센세이션, 안녕하세요, 신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 대단합니다. 여러분께 예의 있게 좌우측 다 살피면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V채널 Are You Ready를 통해서도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인사도 좀 부탁드려요. 아, 네, 그럼 저부터 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SF9에서 피지컬과 보컬 맡고 있는 로운입니다. 로운! 네, 안녕하세요. SF9에서 코를 맡고 있는 래퍼 주호입니다. 주호! 네, 안녕하세요. SF9에서 퍼포먼스 맡고 있는 밝은빛 태양입니다. 태양! 네, 안녕하세요. SF9 막내 찬이입니다. 찬이! 네, SF9에서 가끔은 찬이보다 막내 같은 마티형 리더 영빈입니다. 요, 리더! 네, 안녕하세요. SF9에서 한층 업그레이드 리얼 힙합 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SF9 비주얼 다원입니다. 귀여워, 귀여워! 네, 안녕하세요. SF9에서 보컬 가슴 근육을 맡고 있는 재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SF9의 브레인 인성입니다. 아, 뜨겁습니다. 뜨거운 무대와 오늘 뜨거운 만남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번에 저희가 알방 라이브 중에 알죠? 네네. 엄청난 기록을 남겼습니다. 다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인데 최장 시간. 아, 그리고 최고 시청자 수. 대단합니다. 거기에 최고 하투스까지. 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도 전 세계 많은 팬들이 함께 보고 있는데요. 글로벌하게 인사드리죠. 네네네. 네. 어느 파트죠? 저는 중국어를. 중국에 간단하게. 계신 분들. 네, 다자하오. 다자하오. 어디카메라죠? 다자하오. 니오하오. 오원시오 SF9. 오원이딩후행 출신 누리더. 谢谢. 와이니. 자, 그리고 누가 기다리고 있죠? 아, 니혼고 탄토노 다원 데스. 아, 곤방와 니혼노 미나산. 今日は 僕たちの 3枚の ミニ アルバムの ショーケースに 来てくださって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今日は 僕たちの 全てを 모여します. 今日 기분이 いいですね.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아, 잉글리시로 하겠습니다. 네. Yo. Hello. We're SF9. We're back again with Breaking Sensation. And our title song is Easy Love, but my love towards you isn't easy. So, love you. 저 카메라인가요? 멋있다! 저 카메라인가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Love you. 아유, 멋집니다. 저희 또 인사도 다 드렸는데, 네. 또 앉아서 또 시작을. 좋습니다. 우리 다원이 요청한 대로 앉아서, 앉아서 편하게 오늘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실 아직까지 부활을 못해가지고 약간 불편함이 있어요. 사실 오늘이 최고의 쇼케이스지만 최고의 팬미팅이 될 수 있고 또 최고의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로운 씨가 네네. MVR로 선정돼서 네네. 한우를 선물로 받아갔어요. 아, 네, 맞습니다. 여러분 좀 나눠 먹었어요? 전혀 못 먹었어요?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저희 팬분들과 같이 나눠 먹으려고 했는데 네. 이게 생고기다 보니까 냉장 보관이 오래되면 상하더라고요. 네, 그래서요. 그래서 멤버들끼리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 어떤 분이 제일 맛있게 먹던가요? 인성이 형이 네, 압도적으로. 무. 네.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나 맛있었죠. 네, 너무 인성 씨, 네. 한우 성대모사 부탁드립니다. 한우 성대모사요? 네.
박수! 야, 많이 먹었네. 이형 씨 같은 경우에는 또 네, 예정되지 않았었는데 특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우 이행시 어떠세요? 한우 이행시까지 오늘 야, 오늘 많이 나오네요. 자, 그래요. 운 좀 띄워주세요. 시작! 한없이 사랑하는 우리 판타지 여러분. 오, 좋아요. 오. 하나, 둘, 셋! 오! 우리 같이 이번 활동도 화이팅! 화이팅! 아, 역시 쟁이쟁이 센스쟁이. 좋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최장시간 알방 라이브를 함께 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즐겨주셨는데요. SF9분들, 어떻게 뭐 움짤도 많이 돌고 있고요. 다시 보기도 많이 나왔는데 기억에 남는 부분이나 하이라이트 기억에 남는 거 있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또 호아리와 네. 함께했던 또 질문 타임이 재밌었지. 또 굉장히 또 재밌었어요. 네. 이한이 굉장히 덥네요. 찜질방 같은데 네. 정신을 잃을 것 같아요. 지금 말이죠. 지금 부활을 못 해가지고 지금 눈만밖에 안 보여요. 잠시 후에 또 저희가 부활의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억에 남는 주호 뭐 기억에 남는 거 있습니까? 왜 저희 그거 했던 거 있잖아요. 꼬리 잡기. 아, 꼬리 잡기. 네, 꼬리 잡기 이게 되게 살벌했던 게임인데 아. 그 게임이 있었기에 이제 저희가 빨리 저 알타를 벗고 활동하지 않았나. 역시 카리스마 그룹답게 꼬리 잡기를 그냥 우리가 재미로 시작했는데 정말 너무 무서웠어요. 남자였어, 남자. 대단했습니다. 자, 오늘 노부화가 된 우리 다원 넘버원을 위해서 쇼케이스 특별 부화권을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곳에서 게임을 합니다. 그 게임에 성공을 하면 부화가 가는 거고요. 성공을 못하면 부화 못합니다. 자, 우리 멤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절대음감 게임을 시작하는데 8명의 멤버 모두가 20초 안에 어떤 단어죠? Are you ready? Are you ready를 8명 모두가 성공하면 저희가 부하 타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어요? 준비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론부터 갑니다. 론, 발음 정확히 아나운서 발음으로 가줘야 돼요. 네. 자, 일단 발음만 들어볼게요. 시작. Are you ready? 좋아요. 네. 준비. 재밌어. 네. 시작! Are you re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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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을 합니다. 지금 기분 어때요, 다원? 와, 지금 너무 좋아요. 아니 근데 이제 들어가면 이거 벗게 되잖아요. 네. 우리 그거 한번 보여줘요. 어떤 거요? 여기 아래 숨었다가 나오면서 애교 표정. 아이, 자, 들어갔다. 다원이 없다. 자, 우리가 한번 불러볼까요? 다원아 하고 불러볼까요? 시작! 다원아! 아, 불렀어? 불렀어? 자, 아유 귀여워. 다원이 이제 부화하세요. 아, 갔다 올게요. 박수. 와. 안녕. 부화해라. 아, 수고했어. 안녕. 자, 우리 다원이 부화하러 옆으로 갔습니다. 사실 저거를 우리가 다 경험했잖아요. 네네네. 로운 어땠어요? 잠시만요. 아, 재채기 날 보내가지고. 죄송합니다. 지금 재채기 네. 개인기 봤죠? 네. 네, 참는 개인기 어땠어요? 저거서 보니까 일단 알타를 썼을 때 뭔가 네. 제가 없었던 그 귀여움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네. 아니 우리 그 춤 우리 팀에서 멋진 댄스를 담당하고 있는 멤버가 우리 다원이 부화하는 동안 또 멋진 댄스를 준비했다고 얘기 들었어요. 예. 태양이가 봐야죠. 직접 봐야죠. 자, 태양이 준비하네요. 태양 준비하네요. 벌써 나왔어, 벌써 나왔어. 자, 다원 씨, 태양이 다원 부활을 위해서 축하 무대를 준비했대요. 부활을 네. 위해서. 예. 네. 아, 자, 태양 무대 존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자, 1번부터 3번까지 음악이 있습니다. 몇 번 음악 선택하시겠어요? 2번. 모든 음악. 네. 나와도 태양은 춤으로 가능하죠? 당연하죠. 자, 다원의 부활을 축하하는 와우 댄스! 2번 음악! Drop the beat! Come on! Yeah! 애드립! 개인기 댄스! 개인기! 개인기! 그렇지! 오! 와우! 와우! 와우!
15세야. 어. 15세야. 어, 갑자기 위험한데? 미국 춤을. 메이크업 좀. 오, 나 비욘세인 줄 알았어. 멋있다. 위험한데요? 대박이다. 오. 섹시해요, 섹시해. 야, 이거 똑같은 거 인성이 형도 할 수 있어요. 인성이 형은 미국 춤 아닌데 약간 네. 약간 북유럽 인성이 스타일. 형도 똑같은 춤 할 수 있습니다. 자, 인성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고. 형 리얼 스웩 보여줘. 자, 과연 이 강력한 저는 마지막에 진짜 비욘센 씨가 오셨는 줄 알았어요. 뒷모습을 봤잖아요. 드랍 더 드랍 더 드랍 더 비! 컴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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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자, 미국 춤! 미국 춤!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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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버님, 아버님. 네, 누워. 아, 좋아요. 자, 오늘 부하에 성공한 다원, 기분 어떻습니까? 아, 정말 기분 좋네요. 시원합니다. 어, 홀가분하죠? 예예예. 예, 예, 예. 그래요. 이렇게 해서 모두가 부하에 성공을 했고요. 이제 SF 아홉 멤버의 멋진 모습을 쭉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SF9의 두 번째 미니앨범. 지금 시청해주시는 많은 분들도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영빈씨, 이번 앨범 Breaking Sensation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여러분들 저희 혹시 앨범 보셨나요? 와, 이번에 저희 앨범이 되게 빛나고 있어요. 형 씨, 열어서 조금 우리 팬분들한테 보여주세요. 일단 저희 처음 오픈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 미니 앨범 타이틀곡 10달을 포함한 총 6곡이 수록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쉽게 이별을 통보하는 연인에게 넌 이별이 참 쉽다 라고 말하는 되게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들을 담았잖아요. 근데 네. 딱 한 곡, 머리카락 보일러는 좀 달달한 곡이에요. 그래서 잠시만요. 본인 페이지를. 네. 아이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앨범에서 되게 다양한 감정들을 느끼실 수 있을 테니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또 지난 앨범에서는 네. 지난 부르릉에서는 뭔가 남성적인 느낌을 중점으로 뒀다면 이번 네. 앨범에서는 감성적인 소년, 소년의 이별을 중점으로 뒀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적인 카리스마 있게 다가갔다가 이번에는 사랑의 이별에 대한 아픔을 카리스마 넘치게 네, 약간 사랑의 대인 남자, 약간 모성애를 자극할 수 있는 충분히 노은 씨는 모성애 자극해요. 네, 모성애 자극하는 룸빛 한번 보여주세요, 룸빛. 자, 여러분의 모성애를 자극하도록 하겠습니다. 3, 2, 1, 큐. 자극된다. 와, 자극된다. 네. 자, 이번 이별을 테마로 한 앨범인데요. SF9만의 소년 감상. 일단은 앨범이 총 몇 곡이 담겨져 있죠? 여섯 곡. 네, 무려 여섯 곡. 네, 여섯 곡입니다. 여러분께 모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자, 와우. 먼저 첫 번째 음악부터 주세요. 자, 볼륨 조금만 올려주세요. 네, 지금 듣고 있는 곡은 저희 인트로인 이별쯤이라는 곡인데 저희 래퍼 라인 주호형, 영빈형, 저 찬이 다 작사에 참여한 곡이고요. 그렇게 좀 더 저희의 감정을 잘 담아낼 수 있었던 곡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들어볼까요? 오, 야 힙합, 오, 인성 왜 그래? 인성, 오, 인성, 오, 야 듣자마자 인성이 그루브를 타네. 랩을 좀 담당했던 멤버들이 좀 고생을 했겠어요, 그렇죠? 고생보다는 근데 되게 저희도 앨범에서 네.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못 보여드렸던 그런 장르를 처음 해본 거라서 네. 저희가 항상 좋아하는 막 이런 힙합 장르를 앨범에 실은 것도 처음이라서 되게 재밌게 했어요. 아, 뜨거운 힙합이 탄생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트랙 주세요. 네, 이번 두 번째 곡은요. 쉽다, 저희 이번 앨범 타이틀 곡인데요. 쉽게 이별을 통보하는 연인에게 넌 이별이 참 쉽다 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가슴 아픈 새드 러브 스토리입니다. 네. 하지만 무대는 다 때려 부십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세 번째 음악 주세요. 네, 저희가 맨 처음 무대로 보여드렸던 곡이죠, Watch Out이라는 곡인데요. 타이틀곡 10다와는 다르게 되게 업비트에 상반되는 신난
힙합 트랙의 곡이고 상처받은 남자의 직설적인 경고 메시지를 담은 그런 강렬한 퍼포먼스 곡입니다. 우리가 오프닝 무대에서 만나봤던 네. 자 이제 이 앨범에서 가장 좋은 멜로디 라인이 그쵸? 네. 즐거운 멜로디 주세요! 지금 나온 노래는 4번 트랙 머리카락 보일라라는 노래인데요. 머리카락 보여요? 보여요. 아, 네. 이번 앨범에서 유일하게 슬프지 않고 딱 달달한 곡인데 봄 날씨에 딱 어울리는 곡이죠. 사실 뭐 썸을 타고 있는 감정들을 빨리 정리하고 진정한 연애를 시작하고 싶다는 아주 아름다운 곡인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느끼기엔 저희 저번 미니 앨범의 여전히 예뻐의 연장선이 되는 곡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과연 쉽다 이후에 이 노래가 후속곡으로 나올지도 저는 내심 기대를 합니다. 자 이제 다음 노래 주세요. 예 다섯 번째 곡 이러다가 울겠어는 헤어진 연인을 그리워하다가 이제 떨어지는 눈물을 이제 fall down이라는 그런 가사로 표현을 해서 네. 되게 슬픈 곡인데 제가 원래 사랑을 제대로 해보지 못해서 이제 울어본 적이 없는데 이 노래를 정말. 이 노래를 들으면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럼 오늘 울어주세요. 대성 통곡.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울지 마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트랙입니다. 주세요. 아 이번 앨범의 마지막 트랙인 왜이래라는 곡인데요. 앞서 찬이가 설명했던 곡이랑 되게 비슷하게 굉장히 슬픈 곡이에요. 너무 슬퍼서 온몸이 아프고 막 멍이 생기고 막 그런데 막 그런 이별의 고통을 아주 솔직하게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한 그런 곡이에요. 너무 슬퍼요. 얼마나 참다 못했으면 도대체 왜 이러냐 나한테. 그렇죠.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거의 지금 앨범 1번부터 6번까지 다 들으면 거의 대성통곡인데요. 네. 그만큼 남자의 이별이 얼마나 아프고 카리스마 있는지 여러분들 이 앨범에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여섯 곡 모두 매력적인 노래.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머리카락 보일라 개인적으로 예. 너무나 좋은 노래인 것 같은데요. 어때요? 타이틀곡 쉽다. 이 무대를 많은 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어요? 네! 여러분이 처음으로 보는 보고 싶어요? 네! 요 정도 함성 갖고는 저희가 예 보여드리가 자 일단은 우리 로운이 좀만 네. 기다려달라 기다리라는 네. 말을 귀엽게 기다려로 외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많은 지금 전 세계 팬들 보고 있어요. 잠시 후에 타이틀곡 무대 된다 시작 기다려 자 그럼 이쯤에서 멤버들이 준비한 다음 무대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ready? 좀 더 봐. 아 이거 왕년에 또 내가 장난 아니었지 또 내가 너 마음속으로? 여러분 마음속으로 가기 위해 제가 운전하고 가겠습니다. 출발할게요. 꽉 잡으세요. 꽉 잡으라니까. 주호야, 천천히 기차 보면서 걸어. 하얼빈 여기 어디요? 하얼빈 여기 어디요? 야, 들어가시는 거 선생님 들어가시는 거요? 빨리 찍어요. 아, 죄송한 아니 우리는 SF라인이라는 교육이 없어. 나랑 하는 게 아니야, 얘들아. 빨리 찍나? 나 멀리만 좋아. 내가 팡팔해, 아니 팡팔해. 팡팔해, 새로 찍어. 알겠나? 아, 핸드폰 없는데? 핸드폰 없어, 사진 나고. 팡팔해. 막간 홍보도 하고 뭐. 그런 거죠. 저기 보시죠, 저기. 제 애들이 상당히 무서워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지금 떨고 있는 모습 안 보여? 저기. 야, 이 형 나쁜 사람이야, 이 형 나쁜 사람이야. 야, 이렇게 몰고 가면 안 돼, 얘들아. 얼마나 착한 인형인데. 얘들아, 다 좋아.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야. 조은이 지금 스케치 중이야. 지금 영화 찍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옷 여러 개 입고 사진 찍는 거야.
이 오빠는 외국인이어서 머리 색깔이 핑크. 아니야, 염색한 거예요. 어떻게 아니야, 알았지? 아니야. 형 이거 오빠 이거 태생부터 이 머리였어. 아니야. 오빠, 이 오빠 이름은 오빠 from 남극. 이 오빠 이름 백상어야. 아무도 안 오네. 내 머리 색깔 예쁘죠?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오늘 찬이가 염색하는데 아, 두피가 너무 아프다 아프다 하는데 그거 하고 나서 이쁘게 나오니까 어? 형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형 이 머리 너무 멋있지 않아요? 형 하길 잘한 것 같아요. 맨날 휘영이 보면서 나도 염색하고 싶다. 네, 지금까지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 잘 읽어봤습니다. 뭐 마칠 시간 됐다고요? 저 아직 할 말 많거든요. 잠시만요. 휘영이 하는 건 다 좋아 보인다고. 휘영이가 하는 염색을 또 따라하고 싶다고. 자기도 염색을 하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염색을 시켜줬더니 뭐 두피가 아프네. 색깔이 안 나왔네. 그래서 그 염색이 또 딱 나오니까 어? 멋있다. 형 멋있지 않냐? 오늘 자기 좀 멋있는 것 같다. 진짜 찬이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맛의 찬이를 좋아하죠, 여러분. 아, 너무 싫어. 아, 진짜. 아, 진짜 안 돼. 아, 진짜, 진짜. 아, 봐. 이 오빠랑 엄청 멋있다. 진짜요? 너 형 이제 혼난다. 아, 일로 와. 으아!
안녕 판타지들아. 저희 SF9의 두 번째 미니 앨범 타이틀곡 쉽다 촬영 현장인데요. 한참으로 찍고 있는데 우리도 한번 들어가서 구경해 볼까요? 진짜 순정화 돼가지고 긴장되는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긴장이 됩니다. 항상 찍는 촬영이고 항상 찍는 뮤비여도 매번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남다른 각오로 이번 일도 열심히 여러분 이게 무슨 옷인지 아세요? 일명 김밥 옷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포장되어 있습니다. 짠, 안에 보면은 당근이네. 오, 옷에 들어가 있네. 김밥 포장을 김으로 했습니다. 내가 입었을 때는 약간 느낌이 다르네. 형은 진짜 김밥이에요? 안 돼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쌀, 밥이 있죠? 여기 김이 있네요. 네. 그걸 포장하면은 김밥. 와, 김밥, 김밥까지.
저 젊은 친구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많이 신조어를 공부하고 있답니다. 판타지 여러분. 뭘요? 신조어. 찬이 뭐냐? 시 싫어하냐? 지금 끝나고 밥 먹는 거 싫어하냐? 데뷔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목은 저희 팀 이름은 구삼진입니다. 구삼. 저희가 왜 연륜이 필요한지 보여드릴게요. 애들은 사랑을 몰라. 어려서 그렇죠. 우리는 농기 먹지.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준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구삼진 데뷔 축하드립니다. 자축. 자막 깔아주시고요. 둘이 준비를 오랜 기간 연습생 기간을 하다 보니까 한 20년 하셨다고. 이렇게 오랜 기간 연습생 기간을 통해서 트레이닝을 거쳐서 이렇게 데뷔를 시켜주신 저희 회장님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열심히 하는 구삼지가 되겠습니다. 구! 삼! 크로스! 아 좋은데요? 제가 봤을 때 이거 나갑니다. 아 좋아요. 네. 아 훌륭합니다. 이거는 거의 뭐 한 2회차로 분량 뽑아도 될 것 같은데. 이거 한 저희끼리 다 나가도 될 것 같아요. 손 펴지 말아야 돼요. 아 수고했어요. 아. 잠깐만. 이제 군무신을 앞두고 있는데 오 저기 지금 연습을 하는 인성이 형이 보이네요. 오오오오 헤이 헤이 몰 오 왔다 헤이 제이훈, 당신의 스윙을 보여줘. 싸운 것 같은데 그냥. 아, 살짝 아쉽다. 우리 형들이 저렇게 재미가 없이 논다니. 실망이에요. 로운 씨, 노는 방법을 보여주세요. 아, 보여줘. 시대에 뒤처지는 사람들. 무릎 나왔어. 무릎 나왔어. 가실래요? 2층으로. 5, 6, 7, 8. 더 이상 늦게 들어가면 공부를 끝난다. 가기? 벌써 갈 거야? 내가 내일 또 보자. 내일 이 장소로 오는데 오빠들 있을 거야. 안녕. 열심히 들어가. 씨, 예. 지금 뻔한 질문을 말고 신선한 질문을 위주로 하고 있어요. 예. 난 이럴 때 진짜 형들을 한 대 쥐어 박고 싶다. 예, 이게 영빈이 형이 찬이면 나 다원이 형. 어, 찬이야, 왜 이렇게 키가 작냐? 왜 이렇게 키가 작냐, 찬이야? 꼭 근데 꼭 까치발 들어요, 자기는. 자기는 까치발 들고 야, 왜 이렇게 키가 작냐? 저요. 로운이 형. 갑자기. 아! 또 가죠. 누가 엉덩이를 한번 해봐요 하는 것처럼. 왜 어떻게 나오길래?
왜 나도 보고 싶어요. 지금 사연 사람 좀 봐봐 봐봐. 둘, 셋, 트윙 센세이션. 안녕하세요, 엑스입니다. 저희 10대 뮤직비디오 현장에 있잖아요. 예. 오늘 지금 바로 끝났습니다. 네, 멤버들 너무 수고 많았고요. 네. 저희 타이틀곡 쉽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멤버들 정말 많은 준비했으니까요. 진짜 쉽다. 네, 네, 쉽다고요? 네, 어려웠어요. 맞아요, 어려웠죠. 사랑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희는 항상 여러분들 계속 떠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도 떠나지 마세요. 그럼 지금까지 SM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완벽하고 멋진 작품이 나왔습니다. 뒤에 배경음악으로 쉽다가 계속 나왔는데 어때요? 느낌 있죠? 저도 그 멜로디가 계속 귓가에 맴도는데요. 아마 정말 많은 사랑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요, 네이버 V라이브 최고의 프로그램이죠. 아이올레디 시청자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대단한 분들이 지금 현재 거의 2만 명이 동시에 시청을 하고 있고요. 박수 한번 드리죠. 예. 자, 그리고 하트 수가요 160만을 아 계속 눌러줘. 하트 하트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최고의 주인공이죠. 이제 스타트입니다. SF9의 멋진 비상을 위해서 그들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외쳐볼까요? SF9 come on. 오우야. 아니, 의상을 또 언제 이렇게, 어머 세상에. 오. 전쟁이었습니다. 이게 그 의상 맞죠? 그 뮤직비디오에서 나왔던. 네네. 어머머, 야, 원단 좋다. 와. 아, 대단합니다. 네. 일단은 이 의상 갈아입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인사해 주세요. 이 의상 느낌으로, 이 톤으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등학생 3학년 1반. 아니요. 죄송합니다. 주호도 인사해줘. 네, 안녕하세요. 이거는 뭐라고요? 의상 아닌데? 대박. 네, 안녕하세요. 진짜 기분이 안 좋아. SF9 막내 찬이입니다. 리더! 안녕, 너네는 이제 나랑 동갑이지, 안녕? 그렇지, 말라야지. 그렇지, 말라야지. 안녕, 난 밴드부 오빠야. 좋다, 좋다. 일단 나를 제외하고 더 자리에 앉아줄래? 안녕, 난 다원이야. 아이, 좋아. 안녕, 나 전학생 이재윤이야. 반갑다. 안녕, 너네 잘 못 노는구나. 난 잘 노는 인성이야. 넌 잘 노나 보는구나. 뭔데? 어? 다들 자리 앉아볼까요 또? 아니, 그래. 다들 이게 뭐 상황극을 어디서 배웠어요? 네, 저희끼리 심심할 때 매주 합니다. 뭐 전학생부터 시작해서 대단하네요. 자, 그래요. 자, 스타트를 아주 기분 좋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요 부분 또 놓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 아이올레디 시청하는 많은 분들의 특권이죠. 예. 저번에도 요걸 보여줘가지고 영상들이 많이 남았어요. 오늘 와주신 분들은 실제로 리얼로 여러분 눈앞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가 이제 쇼케이스 나왔잖아요. 우리 앨범 아직도 안 듣고 있는 여자친구에게 애교로 빨리 들어달라고 애교 보여주세요. 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애교를 섞어서 왜 너는 도대체 아직도 노래를 안 듣고 있니? 애교 섞어. 여자친구 만난 지 며칠입니까? 정확하게 예. 47일 하겠습니다. 47일 됐어요. 예, 예. 47일 만난 지 47일. 레디 네. 액션. 아, 우리는 안 해도 뭐 그냥. 뭐야? 자, 주호. 주호. 왜 안 듣냐? 슬프게. 혼날래? 봉지 분위기 어떻게 할 거예요? 봉지 좀 주세요. 자식이? 무게감이 있네. 무게감이 있어. 큰일 났네. 어떡하지 이걸? 잘하네요. 이 상황을 어떡하죠? 그 몇 분들이 약간 그 헛구역질을 하고 계시는데 아니에요. 아니, 저기, 네, 아니에요. 밖에 구급차가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이제 아니 얼마나 좋아했는데. 자, 이제 하이톤 갑니다. 태아. 그렇죠, 태용. 스피드하게 갑니다. 다음 차례. 아, 누나 왜 노래 안 들어요? 들어주세요. 리더! 우리 음악 들어라. 아우! 야. 자, 기대됩니다. 액션! 아, 노래 들어줘. 그래.
뭐하냐? 야 너는 내가 오늘 컴백하는 것도 알고 있었으면서 넌 음원도 안 듣고 넌 내가 장난하고 문자 문 건도 안 하고 너 뭐 하는 거냐 진짜로 진짜로 너 보고 있어? 빨리 이거 듣고 빨리 우리 그거 해줘. 아유 포인트를 알아 포인트를 알아. 자 이제 전학생 갑니다 전학생 큐. 야 왜 자꾸 안 듣냐? 어우야 점프 많이 뛰네요 점프. 자 이렇게 되면 부담이 되죠. 맨 마지막 멤버가 부담이 네, 됩니다. 너. 자 갑니다. 잘 듣는 친구. 자기야 너 우리 노래 안 듣는구나. 월 정액 16,900원이야. 그러니까 얼마 안 하니까 좀 끊어줘. 스트리밍도 돌려주고. 파이팅! 그걸 가나요? 좋아요. 어 디테일한 남자친구네. 에. 자 좋습니다. 쉽다. 아 여러분 뭐 뜨겁게 사랑을 해 주실 거라. 노래가 너무 잘 나왔고 무대도 엄청납니다. 이번 앨범 쉽다 설명을 좀 들어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자세히 좀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티저도 좀 신기했어요. 티저도 네. 판타지들과 비밀 언어를 쓰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SF 분들 어떠셨나요? 어 저희도 팬분들께서 티저를 보시면서 네. 되게 재밌게 봐주시고 어떤 내용일까 궁금해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댓글을 다신 걸 다 봤거든요. 그래서 팬분들이 좋아해 주시니까 저희도 되게 뿌듯하고 더 설레고 빨리 여러분들 앞에 나오고 싶어가지고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렸는데 드디어 오늘 여러분들 앞에 저희가 이렇게 완성체로 네.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 있으니까 좀 설레네요. 아, 자, 이 떨리는 마음 그대로 우리 태양군에게 묻겠습니다. 네. 요번 쉽다 어떤 노래인지 약간 신인 느낌으로 예. 요 또 설명 외우거든요. 예. 쉽다 어떤 노래인가요? 네, 우선 이번 타이틀곡 쉽다는요 여러분들이 따라 부르시기 정말 쉬운 곡입니다. 이별은 참 쉽다 난 아픈데 또 넌 쉽다 부분이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재밌게 들으실 수 있으실 거고요. 어떻게 사랑이 그렇게 쉽냐고 말하는 가사입니다. 나 무슨 음악 프로인지 알았어요. 예. 바로 무대 만나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요즘 많은 분들이 이별을 좀 쉽게 하는 경우가 네네, 있어요. 되게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 앨범 컨셉에도 요즘 이제 랜선을 통해 이루어지는 쉬운 연애, 쉬운 인간관계에 대한 내용을 담았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랜선 연애, 랜선 남친 이런 말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 저희가 랜선 속의 미래 세계 소년들로 변신해서 변신 하나 둘 셋 피리딕 뿅 뿅 아 좋아요 변신해서 이별의 슬픔을 연기한 뮤직비디오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렇죠 조 씨? 사막인 줄 알았어요. 맞아요. 뭐지? 주호 갑자기 튀어나오네요. 둘이 짠 거예요? 아 저희는 오래된 친구기 때문에 이 정도 궁합은 또 잘 왔습니다. 호흡이 아주 척척 맞네요. 네. 자 이제 앨범 쉽다의 전반적인 얘기 들어보고 이제는 무대입니다. 안무 얘기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어떤 네. 안무가 꽉 채워져 있나요? 네 맞습니다. SF9 하면 떠오르는 파워풀한 퍼포먼스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제가 또 SF9에 떠오르는 댄스 신동으로서 야심차게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기대해 주시면 좋은 또 기대에 부응할 거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야 아니 이별의 슬픔을 퍼포먼스로 꾸몄다. 남성분들이 이별의 슬픔 이거 오면요 확 올라와요. 이 열정이 확 올라옵니다. 포인트 안무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찬희 씨 포인트 어디 있습니까? 네 이번 쉽다의 포인트 안무는 일단 자켓 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이별한 소년의 그런 답답한 감정과 그런 슬픈 느낌을 이 자켓을 부여잡고 추는 그런 것을 묘사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네 저랑 태양이 형이 멤버 형들이 노래를 불러주면은 예 저 이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로 네. 자 네. 여러분 다 배워야 돼요. 이따가 무대 할 때 다 하셔야 됩니다. 이 춤 다 쳐야 돼요, 여러분. 다 외워야 돼요. 자, 천천히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네, 5, 6, 7, 8. 넌 이별이 참 쉽다. 난 아픈데 또 넌 쉽다. 날 치운데 또 와. 오. 자, 다 외웠죠? 첫 번째. 네, 이따가 요 춤 보여줘. 이거 안쪽 주머니에 뭐가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사실. 하세요. 나한테는 없어. 태양이 준비 많이 했네. 또 태양 씨, 찬희 씨 하나 더 있잖아요. 찬희 뭐 있어요? 아 이게 포인트 안무가 두 가지가 있는데 방금 보여드린 거는 자켓 펄럭 춤. 자켓 예. 펄럭 춤. 그리고 이제 쓸쓸한 뒤태 춤도 있습니다. 쓸쓸한 뒤태요.
얼마나 쓸쓸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울고 있겠죠? 5, 6, 7, 8 아무렇지 않으니까 와 아이고 근데 태양 씨 그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게 재킷 하면서 혓바닥으로 내미시는 거예요? 뱀인가요? 계속 나오더라고. 아니 좀 섹시함을 더 어필하려고. 아이고. 스네이크 쓸쓸함을 좀 더 자 섹시함을 좀 더 어필하려고. 태양 군이 오늘 어필 많이 하네. 오늘 머리도 굉장히 블링블링하고 자 좋습니다. 이 자켓 펄럭 댄스는 또 유행이 히트가 좀 될 것 같은데요. 뮤비 얘기를 이제 좀 쓱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메이킹 필름을 좀 살짝 봤는데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자 누가 좀 얘기를 해줄까요? 뮤직비디오 찍으면서 예 재미났던 이야기.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주 아 그래요? 자 아, 영빈 씨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아요. 제가 손을 분명히 이렇게 했는데 영빈 씨가 좀 착각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예, 이거 교통 정리 할게요. 예, 자 주호부터. 네. 아유 깜빡이가 없어갖고 깜짝 놀랐네요. 아, 그 뮤직비디오 보시면 있잖아요, 여러분. 네. 제 파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제가 이제 딱 멈춰 있을 때 스페이스 바로 일시정지를 누르시면 제 눈에 눈물이 고인 게 보일 때가 있으실 거예요. 아 진짜? 이게 아무래도 감정선이 강한 그런 곡이다 보니까 저희가 감정 연기를 하면서 제가 너무 몰입한 나머지 울면서 촬영을 했었거든요. 그 씬을 그래서 한번 그 씬을 찾아서 캡처해서 올려주시면 네 올린 거죠. 거예요. 네? 약속은 지키셔야 돼요.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니까. 제가 그 포즈 그대로 사진을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아니요, 그래. 좋으신 뭐 눈물 셀카 이런 거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러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눈물 셀카 이런 거 있잖아요. 눈물 셀카 좋다. 네. 샵 눈물 셀카. 예, 네, 한번 제가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가 너무 보고 싶다. 맞아요. 오케이. 자, 우리 리더 어떻습니까? 좀 뮤직비디오 촬영하면서 에피소드 있었나요? 일단 주 운 거 제가 얘기할래 했거든요. 네. 주가 얘기해서 뭐라고 뽑아내요? 되게 많아요. 뮤직비디오 되게 재밌게 촬영했고요. 그 인성이랑 지윤이가 또 지칠 때쯤 때 이제 또 멤버들 분위기 올려주겠다고 또 춤도 춰주고 뭐 인성이랑 저랑 막 이렇게 또 구삼즈 데뷔 그렇죠. 앞두고 있거든요. 유닛입니다. 구삼즈라고 네. 네. 마청 라인인데 급 결성됐는데 영민 씨가 메인 보컬이죠. 네, 제가 메인 보컬이고 메인 댄서 듀오입니다. 아 듣고 싶다고요 노래 한 소절. 영빈 씨 노래 듣고 싶어요? 영빈 씨가 노래 한 소절 듣고 싶다고요? 아 진짜 하지 마요. 진짜 하지 마요. 에? 진짜 하지 마요. 영빈 형 영빈 형 노래 인성 형 춤. 영빈 씨의 노래 인성 씨 춤 어떠세요? 좋아. 아 안 돼. 뭐라고요? 아, 좋아. 또 영빈 씨랑 나와주세요. 자 보여줘요. 판타지하면 또 껌뻑 죽는 분이. 아 그건 그런데 제가 뭐 어떤 노래를 해야 될지. 오늘 하루. 아이 보여줘요. 오늘 많은 분들 오셨으니까. 자 시간이 없습니다. 그 노래 신곡. 춤을 춰요? 저희 신곡을 한번 해주시는 건 자 가봅시다. 신곡이요? 네 아무거나 이별이 참 같이 도와줘요. 네 도와드릴게요. 신영 씨도 뭐 춤추셔야죠. 영빈 씨 노래에 맞춰서 어디 부분? 그 프리스타일 런던 춤. 이별이 참 쉽다. 아니요 춤을 추시라. 제가 춤추고 노래 잘하는 거예요? 네 제가 노래하겠습니다. 홍성 씨가 춤을 추시면 노래 부르실 거예요. 5, 6, 7, 8 넌 이별이 참 쉽다 나는 아픈데도 넌 쉽다 난 떠난데도 예 안무 잘 나왔다. 예 안무 잘 나왔어요. 찍어주셨어야 돼요. 안무비 인상의 유닛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진짜로 이제 지금 2만 명이 넘어가고 3만 명을 향해서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가 170만이 넘어가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좋아하는 건데 이제는 보여줄 때가 됐습니다. 진짜로 모두가 기다려온 2017년 상반기 최고의 노래 쉽다 공개를 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너무 보고 싶지요? 보고 싶어? 티저 영상부터 먼저 만나보시고 이어서 바로 SF9의 쉽다 무대 함께 만나보시죠. 티저 영상 보여주세요.
참 쉽다 난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아! 정말 어마어마한 무대를 준비를 해주셨고 어마어마한 무대가 나왔고 그 앨범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멜로디 라인이 굉장히 쉽다. 아, 떼창을 할 수 있는. 그럼요, 그럼요.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음악. 요 음악으로, 요 무대로 1위 하기 쉽다. 1위 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 부탁을 드리면서 자 SF9과 함께한 시간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밤새도록 놀고 싶은데 그렇죠? 그 기회를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SF9의 컴백 소감과 앞으로의 각오 한 말씀씩 한번 들어볼게요. 예, 이제 쭉쭉 달려가야 되잖아요. 네. 일단은 저희가 초고속 컴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희 판타지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과 관심 주셔가지고 할 수 있었던 거니까요. 앞으로 기대 많이 해주시는 만큼 더 열심히 해서 꼭 그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좋은 음악으로 또 이렇게 좋은 무대를 여러분 앞에 다시 빨리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항상 말씀드렸듯이 항상 발전하는 멋진 SF9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너무 좋다. 목소리 너무 좋아. 태아! 네 오늘 이렇게 저희 첫 무대 봐주신 여러분 그리고 많은 시청자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앞으로도 계속 색다른 이렇게 무대를 준비할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우리 판타지랑은 이별하기 어렵다.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 네 찬이입니다. 일단 지금까지 이렇게 응원해주시고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활동 꽃길 걸어요 여러분. 예! 파이팅! 여러분 어때요? 멋있어요 저희? 네! 마음에 들어요? 네! 다행이다. 저희가 되게 잘 보이려고 되게 멋있게 했는데 좋다고 하니까 너무 다행이고 근데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준비한 거 되게 많고 더 다양한 교복도 많고 또 우리 멤버들의 다양한 근육도 보실 수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 더 발전하는 SF9 될게요. 고마워요 오늘 와주셔서. 네 오늘이 벌써 세 번째 쇼케이스인데 뭐 몇 번째가 됐든 항상 처음 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저희의 세 번째 미니앨범의 타이틀곡 쉽다 무대 끝까지 지켜봐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하는 SF9이 되겠습니다. 또 말씀드리는 순간 좀 전에 하트가 20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쳐볼까요? 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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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좋아. 감사드립니다. 우리 판타지 여러분들과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와우! 네 SF9 재윤입니다. 저희가 저희가 이렇게 교복을 입고 컴백을 했는데 판타지 여러분들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되게 걱정이 많았어요. 근데 이렇게 또 많이 좋아해 주시니까 저희가 또 힘이 난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비록 지금 한 무대는 조금 아쉬움이 남지만 앞으로 더 발전해서 더 멋있는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이번 활동도 열심히 다 같이 잘 부탁드려요, 여러분. 열심히 잘해봐요. 네. 네. 자, 이 쉽다 음악, 예. 네, 여기서 잉글리시로 해외 팬분들한테도 좋다. 네, so what which camera? So global fans, thank you for watching our V Live show. SF9 back again with third album, and our title song is Easy Love, and our songs are great too. So please look forward to our show. Thank you. Enjoy. Thank you, thank you. 고맙습니다. 자, 저도 계속해서 SF9의 그 활약, 활동 앞으로 이제 쭉쭉 아까 뭐 말씀했잖아요. 꽃길만 걷자고 그 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멜로디가 계속 귀에 나 쉽다 요 맞잖아요. 네. 쉽도래 쉽다 요거 맞잖아요. 맞아요. 네, 아니에요? 미안해요. 네. 여튼 계속 귀에 멜로디가 남습니다. 저도 차에서나 방송에서 쭉쭉 들을게요. 다시 한번 우리 SF9에게 박수 주세요. 자 지금까지 두 번째 미니 앨범 쇼케이스 브레이킹 센세이션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뜨거운 남자들 SF9이었고요. 저는 MC 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SF9 인사해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감사드리고 저희 앞으로 더 멋있게 활동할게요. 그럼 지금까지 SF9였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변한 건지 아닌 건지 네가 좀 어색해. 뻔한 건데 아는 건데 내가 좀 이상해. 입으로 아니라 아니라 해. 네 표정은 가면했어. 혼자 네가 뺏는 말 언제부터인지 금이 가게 되고 찢겨지게 되고 난 어이없이 망가져. 꺼져줄게 네가 믿지만 지질하기 싫어서. 넌 이별이 참 쉽다. 난 아픈데도 넌 쉽다. 날 떠난데도 아무렇지 않으니까. Just let me wanna go. 눈물조차 없으니까. Please stop asking for love. 사랑이 싫다. 난 아프니까. 넌 싫다고 욕하니까. 얼음처럼 변하니까. Just let me wanna go. 흉터처럼 남으니까. Please stop asking for love. 억지로 입었던 너란 옷이 이제 내게 너무 꽉껴. 벗지도 못할 거라면 찢겠어. 이제 그만 이별 앞당겨. 너가 원하던 거 내가 떠나줄게. 지금 널 놔줄게. 사람들 가슴에 매아리가 되어 이 노래가 네 귀에 닿으면. 언제부터인지 금이 가게 되고 찢겨지게 되고 난 어이없이 망가져. 꺼져줄게 네가 믿지만 지질하기 싫어서. 넌 이별이 참 쉽다. 난 아픈데도 넌 쉽다. 날 떠난데도 아무렇지 않으니까. Just let me wanna go. 눈물조차 없으니까. We're so bad to stop. 사랑이 싫다. 난 아프니까. 넌 싫다고 욕하니까. 얼음처럼 변하니까. Just let me wanna go. 아직 사랑한다 믿었는데 너멋대로 뒤돌아가 버려. I don't wanna let this go. You just wanna end this love. 네 품이 이제 내게 꿈이 돼. 네 향기가 내겐 이제 숨이 돼. 숨결이가 아파올라서 흐르는 눈물이 날 집어삼켜. 내 위로 솟아난 가시가시 가시밭길 갔던 이야기를 덮어. 너와 나의 이별 그 마침 너와의 마지막 맞춤. 널 보내는 게 쉽다.